말레이시아전에서 충격적 패배를 당했던 우리 축구대표팀이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을 비롯해 대표팀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형 체격을 갖춘 키르기스스탄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며 공격을 저지했고 전반 17분엔 수비수 김민재가 위험 지역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으며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노렸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 30분과 35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만들어낸 두 차례의 프리킥 기회는 아쉬웠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파상 공세에 나섰고 답답했던 흐름은 후반 18분 기다렸던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손흥민은 코너킥 찬스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개인 첫 골입니다. 손흥민의 골 이후 분위기는 대표팀에게 넘어왔습니다. 추가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손흥민과 후반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빠른 역습과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1-0으로 경기를 마친 대표팀은 조별리그 2승 1패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조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3일 이란과 16강전을 치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